세계적인 과학문명 국가였던 조선 초기 경복궁 경혜루를 건설한 박자청과 조선 초기 엘리트 시료 할인이 꿈꾸었던 조선의 국토 대개조 사업, 도심 풍경 재창조 사업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재추진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해 주실 거죠? 한국은 냉대건조기후에 속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에 매우 건조해 불이 나기 쉽기도 하고 봄, 가을에는 건조해서 미세먼지도 많습니다. 한국의 대도시를 통틀어 습도가 높은 공기를 퍼뜨리는 것,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하천복원입니다. 국토전략TV? 도심 속에 하천을 복원함으로써 건조했던 도시에 습이란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마치 건조한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하천 복원의 혜택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매일 고민하고 싸우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미세먼지와 같은 우리가 항상 안고 왔던 문제도 하천 복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하천이 도심의 미세먼지를 쓸어내어 더욱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하천 복원은 도시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 복원은 도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운 곳을 찾아 머물며 이 과정에서 도심 내의 상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하천 복원은 도시의 생명력을 되찾아주는 마법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혜택을 알게 된 한국의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는 하천 복원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단순히 지역 환경 개선만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관광 대국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천 복원 사업 중 5개를 선별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5위부터 시작해 볼까요? 5위. 새만금 금강. 바로 새만금 금강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부터 시작하여 금강을 따라 군산, 서천, 익산, 부여, 공주, 세종시, 청주시를 잇는 대단원의 백길 복원 사업입니다. 매력적인 점은 이 백길이 현재 전북 충청권의 메가로폴리스, 즉 대도시 연합을 형성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과거 백제의 주요 강물이었고 한중일 삼국이 동북아시아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평가받는 백강전투를 치러낸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강은 과거에는 큰 배가 오가는 포구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공주시까지 배가 쉽게 오갈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백길이 현재 다시금 복원되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복원 사업은 서해의 새만금벨트부터 군산항, 부여, 공주, 세종시를 잇는 거대한 전통 수상문화권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호남권의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호남권에서는 가뭄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수자원들이 고스란히 바다로 빠져나가 물 부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완성되면 금강은 한강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수자원이 풍부한 하천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사계절 내내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 습인한 기후 환경을 제공하며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등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금강 백길 복원 사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새만금에서 시작된 배가 공주시까지 쉽게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곧 사람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교통문제는 물론 관광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이 하천 복원 사업은 단순히 하천의 복원,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4위. 부산 동천.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스팟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롭게 부상하는 해운대상권에 대한 경쟁 압박으로 인해 이 지역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해운대 부근에서는 부촌이 형성되고 있어 고급 상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면은 그 자리를 지키며 더욱 성장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동천 부전천 복원 사업입니다.
이 하천은 부산 구 북항부터 자성대 앞까지 흐르는 강으로 현재 서면 부근에서는 복개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계천 복원 사업과 같이 도로를 줄이고 하천을 복원, 그 자연스러움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최근에 부산 미군기지가 부산시민공원으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 부전천의 일부 하천 구간이 복원되었습니다. 만약 이 복원 사업이 완성되면 부산시민공원에서부터 서면역 상권 그리고 엑스포 개최가 예상되고 있는 자성대 앞부두까지 하천이 연결되게 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새롭게 복원되는 하천을 따라 관광객 전용 크루즈 선박을 운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크루즈 선박이 운행되면 서면은 오사카의 도톤보리처럼 수상 관광 명소이자 쇼핑 명소로 재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서면의 모습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까요? 먼저 이 하천 복원 사업은 도시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길은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도심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하천을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산책로와 공원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원 사업은 서면 지역의 상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천과 크루즈 그리고 주변 상권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크루즈를 통한 수상 관광은 부산의 도시 풍경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천, 부전천 복원 사업은 서면을 도시의 새로운 중심지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운대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복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부산의 주요 상권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면의 동천, 부전천 복원 사업은 단순히 하천을 복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는 등 도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서면의 모습을 주목하며 이를 통해 서면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기대해 봅니다. 3위. 경주 포항 용산강. 고대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일반적으로 내륙도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형산강은 동해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주요 물자 이동 경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포항시와 경주시가 이 수로를 복원하려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운하 시스템을 복원하고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데 이미 포항시는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운하를 복원하여 경주시와 포항시를 직접 연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요트 등 다양한 수상 운송 수단을 활용하여 동해에서 경주시까지 새로운 수로를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항시에서부터 경주시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구 구미권,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과 같은 기존의 광역 경제권과는 별개로 경주시와 포항시가 합작하여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도시는 한반도에서 가장 기후가 좋은 지역 중 하나로 형산강의 수계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습한 기후 환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농업과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지역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포항시와 경주시의 형산강 복원 계획은 단순히 하천을 복원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두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는 등 도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위. 인천 굴포천. 2위를 차지하는 프로젝트는 바로 인천 굴포천 복원 사업입니다. 인천과 부천 지역에 위치한 굴포천은 이 두 도시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하천으로 중심에는 갈산동이라는 섬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섬마을은 현재 굴포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히 섬마을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천과 인천 사이에는 거대한 운하가 흐르고 있으며 이 운하 복원과 함께 부천 내륙 항만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제국 시절에 꿈꿨던 근대화의 목표를 이어받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이 지역의 거대한 운하를 파고 그를 중심으로 공업도시를 조성하려 했지만 그 꿈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이 다시금 현실로 만들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굴포천을 서울의 청계천 수준으로 복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시의 기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하천이 흐르는 것은 건조한 대기를 습인하게 만들어 도심 열섬화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난개발로 인해 기후 환경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곳곳에 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민들이 숨쉬기에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1위 만초천. 1위는 서울 용산 만초천 복원 사업입니다. 용산에 위치한 만초천은 한때 조선왕조의 지도층들이 주목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천을 통해 한양을 사통팔달의 물류허브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선시대의 엘리트인 좌정승 하류는 태종 이방원에게 용산의 만초천을 남대문 앞에 남지연무까지 운하를 파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경의루를 지은 박자청을 포함한 많은 고관대작들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 태종 이방원은 백성들의 고생을 우려하여 이 계획을 폐기하였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면 조선은 내륙지향적인 국가가 아니라 해양국가로서 동북아시아의 해상 패권 확대에 더욱 힘썼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초천이 대부분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는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역세권개발 등의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만초천 복원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만초천은 600여 년 만에 조선 왕조의 과학자들과 엘리트들이 꿈꾸었던 모습으로 복원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만초천 복원 사업은 과거의 역사를 되살리는 한편 현재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과거 한양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한국의 역사관광 허브,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계천의 소형 크루즈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자체들 사이에서 도심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적으로 좀 더 우수한 자연환경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각 지자체들이 머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